자, 이번에 제가 다녀온 곳은 단돈 만원에 청어회와 아우탕을 먹을 수 있는 가성비 대구의 집 등푸른 생선집입니다. 이곳 대표 메뉴는 청어회가 메인인 등푸른 생선의 정식. 한눈에 보기에도 맛있어 보이는 청어회가 나왔습니다. 양파, 다시마 위에 청어회와 쪽파를 넉넉히 썰어서 올렸는데 양이 상당히 푸짐한 편입니다. 기름지고 뼈 많은 청어를 잘 손질해서 내놔서 잡내 없이 깔끔한 맛이 특징입니다. 초장에 살짝 비빈 다음에 김에 싸먹어도 좋고, 좀 먹다가 남은 청어회는 밥에 넣어서 비빔밥을 만들어 먹어도 맛있습니다. 기본찬으로 제공되는 밥식회는 오징어 빈대 떡에 올려 먹으면 조합이 딱입니다. 특히 이곳은 아우탕이 마음에 들었는데 개운하고 감칠맛 도는 탕이 계속 숟가락질하게 하는 매력이 있습니다. 성격 좋은 사장님이 내주는 가성비 좋은 청어회 맛보고 싶으신 분들의 방문을 추천합니다.